중국어 뉴스 인강 사이트 screenjunggo.com 사이트에 예전에 올렸던 강의들을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 단속에 대한 뉴스인데요. 이 영상의 순서는 우선 원본을 두 번 보고 주의해야 할 어법과 본문 해석을 본 후에 자막이 있는 영상을 한번 보고 주요 문장을 여섯 번씩 반복해 놓았으니까 권하기로는 0.75배속으로 느리게 한 후에 큰 소리로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법 해설이나 한글 해석이 필요 없으신 분은 자막 영상부터 보시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는 밑에 더보기 부분에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최신 중국어 뉴스로 시사 중국어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은 뉴스 인강 사이트인 screenjunggo.com 사이트에 방문하시고 HSK 6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셨다면 드라마와 뉴스로 하루씩 번갈아 수업을 하는 이영란 강사의 스크린 중국어 화상 수업에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在16年的禁毒生涯中，云南省临沧市公安局禁毒支队支队长高明和战友们捣毁一个个贩毒团伙，在边境构筑了一道牢固的禁毒防线。 在近期的一次缉毒行动中，临沧市公安局禁毒支队的民警发现一名可疑男子穆某买了一辆全新的白色小轿车，没有落户就直接开到了边境线附近的南散镇，然后通过小路偷偷出境。种种迹象表明，这辆小轿车极有可能出境偷运毒品。高明带领专案组跟踪发现，这辆白色轿车后来又从小路入境，穆某在一家宾馆住了下来。为了万无一失，高明和战友们通宵制定抓捕方案。 经过一夜蹲守，专案组发现穆某驾车开往临沧，于是果断出击，将穆某抓获。随后，在穆某的车上查获毒品海洛因13公斤。临沧毗邻缅甸北部金三角毒品主产区，国境线长达290多公里。由于没有天然屏障，无数条山间小道与境外相连，特殊的地理位置使临沧成为全国禁毒斗争的主战场。 在禁毒一线，高明凭借着过人的胆略和能力，先后50多次卧底打入贩毒集团内部。2014年3月，高明指挥侦办一起毒品案件，嫌疑人王某是公安部 A 级通缉在逃人员。高明带领民警先后4次到边境线摸排情况，化妆潜入王某集团内部，准确掌握了该毒贩的情况。经过2个多月的艰苦努力，最后将王某成功抓获。 在16年的禁毒生涯中，云南省临沧市公安局禁毒支队支队长高明和战友们捣毁一个个贩毒团伙，在边境构筑了一道牢固的禁毒防线。在近期的一次缉毒行动中，临沧市公安局禁毒支队的民警发现一名可疑男子穆某买了一辆全新的白色小轿车，没有落户就直接开到了边境线附近的南散镇，然后通过小路偷偷出境。 种种迹象表明，这辆小轿车极有可能出境偷运毒品。高明带领专案组跟踪发现，这辆白色轿车后来又从小路入境，穆某在一家宾馆住了下来。为了万无一失，高明和战友们通宵制定抓捕方案。经过一夜蹲守，专案组发现穆某驾车开往临沧，于是果断出击，将穆某抓获。随后，在穆某的车上查获毒品海洛因13公斤。 临沧毗邻缅甸北部金三角毒品主产区，国境线长达290多公里。由于没有天然屏障，无数条山间小道与境外相连，特殊的地理位置使临沧成为全国禁毒斗争的主战场。在禁毒一线，高明凭借着过人的胆略和能力，先后50多次卧底打入贩毒集团内部。 2014年3月，高明指挥侦办一起毒品案件，嫌疑人王某是公安部 A 级通缉在逃人员。 高明带领民警先后4次到边境线摸排情况，化妆潜入王某集团内部，准确掌握了该毒贩的情况。经过2个多月的艰苦努力，最后将王某成功抓获。 장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을 국외로 몰래 운반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무엇무엇의 가능성이 높다. 可能이라는 단어는 품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여서 거의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很有可能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여러분이 즐겨 쓰시는 什么什么的可能性很大 이 형태도 문제없습니다. 빈도로 보면 위의 것이 훨씬 많이 쓰입니다. 오늘 문장에서는 很 대신에 조금 더 강한 느낌의
지의를 써서 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시면 됐죠. 지유커능 추징 토윈 도핀 차를 몰고 린창으로 향한다. 회화체로는 마처 칼다오 린창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문어체가 나왔는데 문어체로는 카이처 시왕 린창 자처 카이왕 린창 이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처 카이왕 린창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由于没有天然屏障, 无数条山间小道与境外相连.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어찌 보면 늘 틀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A和B, A跟B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언제나 일률적으로 A와 B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이게 꼭 A와 B일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A와 B라고 하면 두 개가 공동 주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주어는 A 혼자일 수 있어요. A는 B와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어느 게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문맥상 분명히 어떤 경우는 두 개가 동시에 주어이고 어떤 경우는 오로지 A만 주어일 수 있습니다. A가 주어일 경우에는 A는 B와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 오늘은 A는 B와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산간의 수많은 작은 길들이 국경 바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라는 글자를 좀 볼까요? 짜이 무모의 차상 불특정의 무슨 글자를 대신 읽을 때 어쩌면 신문이라면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행인 왕모 이렇게 읽는 거고요. 무슨 무슨 회사 모모 공스라고 읽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언제나 모든 X가 다 모로 가지는 않습니다. 모로 간다는 얘기는 불특정의 무슨 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공 X라고 할 때 X는 틀렸다는 X죠. 틀렸다는 X는 차라고 읽습니다. 불특정의 X는 모로 읽고 틀렸다는 X는 차로 읽는다. 이렇게 두 개 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직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두 개를 조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량 등록도 하지 않고 직접 국경선 부근으로 몰고 갔다. 여기서 직접은요. 어떤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냥 그 다음 단계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바로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전화하지 말고 바로 와 라고 한다면 그 바로는 전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말고 그대로 오라 이런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즉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직접이 있죠. 그가 직접 운전해서 바래다 주었다. 사장님이 직접 운전해서 바래다 주었다. 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직접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라는 뜻이죠. 그럴 경우는 친츠, 쯔지를 쓰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문맥도 있고 해서 즉지였습니다. 메이오 루호 일반적으로는 루어후는 사람이 어떤 장소에 주소 등록하고 사는 것을 루어후라고 하는데 차량 등록도 루어후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을 하지 않고 즉시 카이다오러 변징시엔 후진의 난산전 바로 이곳으로 몰고 갔어요. 허라이 요총 샤오루 루징 이 앞에 부분에 추징 했다고 할 때는 통고 샤오루 추징 이렇게 했는데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총을 썼습니다. 총의 용법 중에 하나가 무엇 무엇을 통과하여 라는 뜻이 있습니다. 총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 하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모 자이 이자 빈관 주러 샤라이 복합 방향 보호가 있을 때 러의 위치는 앞뒤로 다 괜찮은데 뒤에 썼을 때는 특별한 어감은 없는데 앞에 썼을 경우에는 이 동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투숙했다 라는 부분에 강세를 주는 겁니다. 다른 예문을 조금 보도록 할까요? 방학이면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학원에 가끔 오는데요. 로컬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티가 나요. 왜냐하면 우리 다 앉아서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 순서가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우리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중국 로컬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자기 순서가 되면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낯설죠. 그래서 강사실에 가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애가 벌떡 일어나는 거야. 일어났다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짤라치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마트 같은 데서 양말이나 옷 같은 데 붙인 무슨 표식이 안 떨어져서 계산대를 지나는데 그게 막 울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되게 창피하지요. 집에 오면 그 얘기를 하게 돼요. 나오는데 그게 울리는 거야 글쎄 라고 얘기한다면 시향의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들어왔다는데 포인트를 두고 싶으면 파얼러진라이 라고 하면 돼요. 여기서는 투숙을 했다. 도관에 든 쥐가 됐다. 뭐 이런 느낌이지요. 쭈러시아라이. 러를 앞에 쓰면 동사의 강세 있다 입니다. 자이 진두 이신 일선이라고 하는 말은 1선, 2선, 3선 중에 1선이니까요. 순서 개념이 있습니다. 이신이라고 일성으로 읽어주셔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단어가 다 나왔는데요. 판두라고 하면 마약을 판매하다 동사 목적어 구조가 되고요. 두판 이렇게 순서가 된다면 여기에 판은 상판 그러니까 판매자의 판이어서요. 마약 판매범이 됩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在16年的禁毒生涯中，云南省临沧市公安局禁毒支队支队长高明和战友们捣毁一个个贩毒团伙。 16년간의 마약 단속 생애 속에서 운남성 临沧시의 공안국 마약 단속팀의 팀장인 까오밍과 그의 동료들은 하나하나의 마약 판매 무리를 처부수고 在 边境 构筑了一道牢固的禁毒防线 국경에 한 줄의 튼튼한 마약 단속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在近期的一次缉毒行动中 临沧市公安局禁毒支队的民警发现了一名可疑男子穆某买了一辆全新的白色小轿车。 최근에 있었던 한 차례의 마약 사범 체포 작전 중에서 군사 경찰 관련해서 행동이 나오면 작전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临沧시 공안국의 마약 단속팀의 민경이 발견했습니다. 한 수상스러운 남자 무모씨가 완전히 새 차인 하얀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没有落户就直接开到了边境线附近的南散镇 차량 등록도 하지 않고 바로 국경선 부근의 난산镇으로 몰고 갔습니다. 然后通过小路偷偷出境 그리고는 작은 길을 통해서 몰래 출국을 했어요. 种种迹象表明这辆小轿车极有可能出境偷运毒品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의 단서들이 이 승용차가 마약을 국경을 넘어서 몰래 운반할 가능성이 몹시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까오밍 다이링 전안조 건종 화신 까오밍은 사건 전담 특별팀을 이끌고 추적하여 이하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량 바이서자오처 后来又从小路入境 무모在一家宾馆住了下来 이 하얀색 승용차가 나중에 다시 작은 길을 통해서 입국을 해서는 그 무모씨가 어떤 호텔에 투숙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샤라이는 안정되는 쪽으로 추상적인 보호를 쓸 때 샤라이를 쓰게 되죠. 为了万无一失 高明和战友们 통宵制定抓捕方案 万无一失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高明과 동료들은 밤을 새워서 체포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经过一夜蹲守，专案组发现穆某驾车开往临沧， 하룻밤 내내 바깥에서 쭈그리고 지키면서, 그러니까 잠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룻밤 잠복을 거쳐서 사건 전담 특별팀은 무모 씨가 자동차를 몰고 린창 쪽으로 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위시 고단 추지 장 무모 좌호 随后 자이 무모의 차상 현장 차호 두핀 하이로인 13공진. 그래서 과감히 출격해서 무모 씨를 잡았습니다. 지앙 바짜였죠. 무모 씨를 체포해서 곧이어 무모 씨의 차에서 현장에서 마약 헤로인 13kg을 찾아내어 압수했습니다. 린창 비린 면덴 베이부 진산角 두핀 주산区 国境县 장다 290多公里 린창현은 비린 아주 근접하게 이웃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북부인 골든 트라이앵글 마약 주산지와 아주 인접해 있고 그 국경선은 무려 290여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천연적인 어떤 장벽이 없기 때문에 우수条 山间小道与境外相连 산간의 수많은 작은 길들이 국경 밖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特殊的地理位置使临沧成为全国禁毒斗争的主战场. 이런 특수한 지리적인 위치가 린창으로 하여금 전국 마약 단속 투쟁에 있어서 주된 전쟁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在禁毒一线，高明凭借着过人的胆略和能力， 先后50多次卧底打入贩毒集团内部. 过人 여기를 잘못 읽으면 앞에 말에 따라가게 읽게 되기가 쉽죠. 过人 살짝 뛰고,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사성을 제대로 읽어주셔야 합니다. 마약 단속의 일선에서 까오밍은 다른 사람들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초인적인 담력과 지략 그리고 능력에 기대서 전후로 50여 차례 마약 판매 그룹 내부로 잠입해서 들어갔습니다. 2014년 3월 高明指挥侦办一起毒品案件，嫌疑人王某是公安部A级通缉在逃人员。 2014년도 3월에 高明은, 여기에 이치는 지가 양사인 거죠. 사건의 양사였습니다. 한 건의 마약 사건을 수사하여 처리를 했는데 그 사건의 용의자 왕모 씨는 공안부의 A급 지명수배 도망자였습니다. 까오밍 다이링 민징 先后四次 到边境县 摸排情况 화장潜入 왕모集团 내부 准确掌握了该毒贩的情况. 까오밍은 민경을 데리고 전후 총 4차례 북경선으로 가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왕모씨 그룹 내부로 변장을 하고 잠입해서 까이 명사패 까이는 저나의 뜻이지요. 그 마약 판매범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经过两个多月的艰苦努力最后将王某成功抓获. 시간이 나오면 经过를 쓴다고 했었지요. 두 달 남짓에 고생스러운 노력을 거쳐서 결국에는 왕모 씨를 성공적으로 체포했습니다. 在16年的禁毒生涯中，云南省临沧市公安局禁毒支队支队长高明和战友们捣毁一个个贩毒团伙，在边境构筑了一道牢固的禁毒防线。 在近期的一次缉毒行动中，临沧市公安局禁毒支队的民警发现一名可疑男子穆某买了一辆全新的白色小轿车，没有落户就直接开到了边境线附近的南散镇，然后通过小路偷偷出境。种种迹象表明，这辆小轿车极有可能出境偷运毒品。高明带领专案组跟踪发现，
这辆白色轿车后来又从小路入境，穆某在一家宾馆住了下来。为了万无一失，高明和战友们通宵制定抓捕方案。经过一夜蹲守，专案组发现穆某驾车开往临沧，于是果断出击，将穆某抓获。随后在穆某的车上查获毒品海洛因13公斤。 临沧毗邻缅甸北部金三角毒品主产区，国境线长达290多公里。由于没有天然屏障，无数条山间小道与境外相连，特殊的地理位置使临沧成为全国禁毒斗争的主战场。在禁毒一线，高明凭借着过人的胆略和能力，先后50多次卧底打入贩毒集团内部。 2014年3月，高明指挥侦办一起毒品案件，嫌疑人王某是公安部 A 级通缉在逃人员。 高明带领民警先后4次到边境线摸排情况，化妆潜入王某集团内部，准确掌握了该毒贩的情况。经过2个多月的艰苦努力，最后。 捣毁一个个贩毒团伙，在边境构筑了一道牢固的禁毒防线。 为了万无一失，高明和战友们通宵制定抓捕方案。 由于没有天然屏障，无数条山间小道与境外相连，特殊的地理位置使临沧成为全国禁毒斗争的主战场。
在禁毒一线，高明凭借着过人的胆略和能力，先后50多次卧底打入贩毒集团内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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